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치를 수 있다면 그런 부정을 시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선거 정직성, 선거 무결성만큼 중요한 과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 언론과 야당과 많은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정말 크나큰 실책이고 죄악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나 세력이라면 거침없이 국민들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조치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마침내 민주당이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최대 500가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검수완박, 부패완판, 언자완박, 독재완판, 이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모든 것을 그냥 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는 그냥 자신의 문제로 바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연구독재를 수립해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잘 나눠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선거를 주무르는 자들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 그들끼리의 리그를 잘 운영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피폐해지는 것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종교의 독재자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결국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통과시킵니다. 앞으로 더한 법들이 국민들의 삶을 옥죄게 될 것입니다. 선거 정직성의 문제는 단순히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고 당신 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정말 많은 분들이 깊게 생각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이제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선거 무효소송을 판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증거가 축적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증거가 다 쌓였습니다. 선거 정직성 문제를 꾸준히 지켜보고 발언을 해온 한양대 명예교수인 맹주선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 관악청사에 서버 접근, 액세스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운영되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 결과는 고의적 조작이 가능했다는 증거이다. 정말 이 정도까지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개탄하는 겁니다. 맹주성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무슨 증거가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악청사의 중앙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포트번호들이 프린트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된 것이 바로 물증이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다 이메일로 쏜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장 중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결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동안 발언을 해온 전직 엔지니어 출신인 최중구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를 그러나 재검표를 하는데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실물 투표지 원본 두 가지를 갖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본, 실제로 이건 사본이 아니고 위변조본을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검표장에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의 진짜 가짜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본 투표지로 재검표를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무서에 회계자를 제출하는데 사본을 제출하는 걸 봤습니까? 영수증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수사하는 거 봤습니까?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인출증 사본으로 은행이 돈 내주는 거 봤습니까? 원본으로 재검표를 하면 부정한 짓거리가 들통날까 봐서 삭제한 것입니다. 위조된 사본으로 재검표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배중립 투표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과 그린 국민의힘은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표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그 투표제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도장, 맞는 도장을 찍은 것인가? 두 가지 모두가 사실과 다릅니다. 배중립 투표제는 인쇄된 사전투표제입니다. 인쇄소에서 인쇄한 사전투표제입니다. 그것은 위조된 사전투표제입니다. 그것은 가짜 사전투표제입니다. 그것이 수만 장이 지금 인천지방법원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4만여 장이 되는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검표위에 바로 이어진 배춘립 투표지 등사 신청에도 계속해서 대법원은 몇 주의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이란 자들이 뭐하는 자들이냐 이야기죠. 감정 목적물 5호인 이른바 배춘립 투표지는 7월 7일 날 원고 측에 의해서 대법원에 등사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복사하게 해달라. 천대엽 대법관은 등사 신청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 폭발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은 그 폭발 가능성이 있건 없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법리와 양식에 따라서 그냥 법적으로 그냥 그걸 허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뒷감당은 국민들이 할 테니까 이렇게 모두가 은폐하고 인멸하고 그리고 지연시키고 뭉개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한이란 기준을 갖고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겁니다.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위조된 투표지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변별할 수 없는 나라, 그게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 측이 7월 7일에 배춘립 투표지에 대한 등사 신청을 하루속히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고 또 이두봉 검사장을 중심으로 한 인천지방검찰청도 제대로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조혜주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드러날 것을 봅니다. 최소한 선거는 정직하게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선거를 부정을 하면 뭘 애들한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전시대 뭡니까? 그냥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애들 대학교에 넣고 그런 일들이 그냥 오만 곳에서 벌어지고 그것도 뻔뻔하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애들한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정말 그 586 중심한 운동권 친구들은 참 한국 역사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그들이 다 그렇게 잘 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오래 안 갈 겁니다. 벌써 저는 오마이뉴스의 댓글 코너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기탱천하구나, 진보 매체에서도 이 정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